지금 많은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이 뭐 미국의 금리 상황 때문에 흔들리면서 이제 하락하니까 그렇잖아도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진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불만이 차오르는 거예요. 이 원인 중에 하나는 연기금이 끝없이 그 매도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다. 이해합니다. 제가 이제 예. 전직 지금 피해 보실 거 아니에요, 개미로서 또. 정말 제가 개미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그 심정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 연금 이제 CIO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개미를 해 보니까 좀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장 차이가.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몇번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거다 빼놓고 뭐 다른 거다 합해봐야 저 하나를 못 당하니까 국민연금이 워낙 크니까 국민연금이 800조니까 800조인데 국내 주식을 한 작년 11월 말그 공시된 걸 보니까 한 160조 정도 들고 있더라고요. 160조. 그러니까 비중이 이제 전체 자산에서 한20% 정도로 국내 주식을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 그러니까 큰 그림을 제가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고래잖아요, 고래. 그렇죠. 고래가 대한민국 시장에 있으면 제대로 살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래는 이제 그 태평양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외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되는 게 맞고 방향이. 그리고 주식도 그렇고 대체 투자도 그렇고 뭐 해외 쪽으로 계속 나가서 큰 태평양에서 놀아야 제대로 살을 찌워야 나중에 저희가 이제 노후 자금 필요할 때 이제 쓸 수가 있고 그렇고 또 우리 사회만 있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저희는 괜찮지만 한 20년 30년 지나서 줄어들 때 줄어들 그게 아마 800조에서 계획상으로는 한 3천조까지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그 3,000조까지. 정도부터는 줄어드는데 줄어들면 빠른 속도로 줄어들 거거든요. 그럼 이제 팔아서 써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 시장에서 판다. 그럼 대한민국 시장 붕괴입니다. 경제도 붕괴고. 그래서 저쪽 그 태평양으로 보내는 거 맞다. 글로벌 마켓으로. 그런데 그래서 국내 주식을 계속 비중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 그걸 이해해요, 저도. 그런데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비중이 커진 거예요. 왜냐하면 들고 있는 자산이 주식, 대체 투자, 채권인데 채권은 뭐 거의 동등해 그대로 뭐. 보였을 거고 대체 투자는 목표 수익률이 한 6, 7%니까 뭐 많이 나왔어야 6, 7%인데 그것도 안 나왔을 거예요. 호텔 같은 데 투자한 건또 개판이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주식만 오른 거야. 그중에서도 국내 주식은 더 올랐어. 그러니까 비중이 확 올라간 거죠. 그래서 덜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올해 전략적 비중이 16.8%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덜어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생각에 좀 유의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날은 좀 팔아도 되는데 굳이 떨어지는 장에서는 팔 필요 없지 않냐. 근데 그 재량권이요. 옛날에는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한 CIO, 저 같은 사람, 자산운용본부장이 재량권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나 또뭐 IMF 때, 1998년 외환위기 때 국민연금이 무지하게 선방했어요. 거의 손실이 많이 안 났어요. 그때는 자산운용본부장이나 운용조직이 상당한 자율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위에서는 팔고 밑으로 많이 떨어질 때는 사고 그다음에 올라오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거의 자율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거기도 뭐 첨첨이 무슨 위원회 만들고 똑같아요. 공무원 조직하고 똑같이 돼버렸어요. 예. 위원회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그 위에 또 무슨 저 기금 운용회 그러니까 자산 운용위원회 기금 운용회 제가 공무원 연금을 쓰다 보니까 위원회가 한 다섯 여섯 개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다 촘촘하게 지침 규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국민연금 그 위에 또 보건복지부 산하에 무슨 저 금융통화위원회 비슷하게 무슨 또 위원회 만들어서 공무원들도 자리에 두명 들어가고 뭐 교수도 들어가고 뭐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이 시장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시장에 있었던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위원회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안 넣어줘. 그러면 사실은 교수님들도 그냥 이론을 아실 주식 뿐이지. 투자를 많이 해봤어야지. 그렇죠. 자산운용은 이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지 자산운용을 해봤냐고요. 뭐제 친구도 서울대 파이낸스 교수가 있는데
그럼 걔하고 나하고 붙으면 누가 더 잘하겠냐고요. 은근히 띄우시는데. 은근히가 아니라 당연히 제가 투자를 잘하죠. 그렇죠. 그 사람은 서울대학교에서는 뭘 잘하냐. 연구를 잘하는 거죠. 리서치를 잘하고 논문을 잘 쓰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뭘 별로 움짝달싹을 못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도 참 그 심정을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그림으로 이것도 1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요. 기재부 산하의 공공기금 평가단에서 네. 1년 단위로 평가를 받는데 전 생각에 아니 무슨 국민연금을 공공기금을 30년 뒤에 20년 뒤에 쓸 자금인데 1년 단위로 뭐하러 평가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럼 단타라는 그리고, 얘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1년 단위로 자산 배분 비율을 꼭 지켜야 된다. 그 유예할 수 있어요.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돼요. 위에 자산운용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국내 주식을 안 사고 가만히 있어도 해외 주식이나 해외 대체 투자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는 아니더라도 3년 평균으로 하면 비율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단위가 아니라 적어도 한 3년 정도의 단위로 평균으로 해서 맞추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뭐 약간 유예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 프레임워크의 변화를 안 주면 못해요. 왜냐하면 감사를 저도 공무원 정부에서 4번 받아요. 사내감사 1년에. 사내감사 그다음에 소관부처 감사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치면 사내감사가 있고 국민연금의 운용조직은 전문가 집단들이 많은데 국민연금의 그 인원 해봐 몇 명 안 되잖아요. 다른 직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감사조직은 다른 조직이야. 그렇죠. 그러면 감사받죠. 그 다음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감사받죠. 그 다음에 또 감사원 감사받죠. 그 다음에 또 국정 감사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이나 지침이나 한자도 조금이라도 위배가 되면 다 개인들이 나중에 다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공무원처럼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동. 아니 뭐 그렇게 되면 그렇고 너무 센가? 어쨌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좀 이 프레임워크를 바꿔줘야 된다. 왜냐면 이게 전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연금이 물론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내는 것도 좋지만 국민연금은 사실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주식을 누가 더 많이 들고 있어요? 국민연금과 국민하고 비교하면 누가 주식이 더 많아요? 국민이 더 많죠. 국민이 더 많죠. 그러면 국민연금 수익이 좀 좋았어. 근데 국민이 갖고 있는 주식은 떨어졌어. 그럼 국가의 국민의 부분은 줄어든 거잖아요. 그 별로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가격에 그냥 무슨 비율이라는 그런 어떤 이유 때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팔아 제끼는 잖아요. 이게 우리 한계를 여기까지라고 인정하는 거 아닌가. 왜 기업이 더 성장하고 미래 5년 후 10년 후에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느냐. 그러면 기업이 성장을 해서 발전을 하고 이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럼 계속 물량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연금 그 투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뭔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옛날에 한번 그 존리하고 한번 대담 토론할 때 존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되지 않냐.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뭐 단기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을 우리가 팔아서 돌아올 때 그때는 재앙이에요.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길게 보시면 그리고 뭐 이게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점점 중요성이 커질 겁니다. 지금도 세계 3대 연기금에 들어가요. 사이즈로 보면. 그런데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글로벌로 가는 건 맞다. 다만 제가 말하자면 시장 안정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새 ESG 얘기하잖아요. 네. 기업들에 대해서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나 가버넌스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공공기금들이 뭐 기업들한테 이렇게 촉구하는데 그 전에 공공기금부터 나는 ESG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단순한 수익률이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했을 때 사회적인 의미에서 어떨까. 시장을 죽이면 사회적 가치가 많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관 투자가라고 하는 게 원래는 시장의 안전판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요새 개미 가고 있어. 그건 아니거든. 사실은 폭락이나 변동성이 커질 때 많이 빠지면 기관 투자가 들어와서 좀 사주고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폭등하거나 이러면은 기관이 좀 팔아주고 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스무딩 시켜주는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공공기관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버넌스 얘기. 뭐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저기 저 공무원들이나 저기 뭐 여기 이해관계 당사자 있는 높은 분들이 싫어하겠지만 가버넌스를 뭐 기업들만 뭐라 그러지 말고 그렇죠. 공공기금도 진짜 거기 있는 프로페셔널들이 제대로 전문성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가버넌스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공무원 조직 답답해서 제대로 일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옛날엔 그래도 CIO가 뭐 권한도 있고 인사권도 있고 그랬는데 진짜로 황당한 것들은 국민연구청 나왔는데 다른 공공기금들은 이사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3년마다 한 번씩 순환보직해갖고 일 좀 해갖고 전문성 생기려고 그러면 돌려버려요. 근데 보통은 잘하면 계속 연임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민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공무원 하셨던 분들은 공무원도 순환보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는 되는데 스페셜리스트는 안 된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인드셋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공기금의 가버넌스 이슈도 심각하다. 네, 그런 생각이 좀 그래서 진짜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진짜로 프로페셔널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연금 이런 얘기하면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캐나다 연금이에요. 규모는 아주 큰 데는 아닌데 크죠. 그런데 이제 캐나다 연금은 쉽게 얘기하면 누적 수익, 꾸준하게 좋은 수익률을 내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플러스 수익률을 냈어요. 근데 그건 누구의 덕이었냐. 그 캐나다 그 연금은 그걸 그 가버넌스가 완전 독립되어 있어요. 정부나 공무원으로부터. 그래서 거기에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그거 운영조직만 떨어져 나와 있죠.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그래야 이제 전문성이 생기잖아요. 거기는 CIO가, 이걸 바꾼 CIO가 거의 10년 가까이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두 가지 큰 걸 한 거예요. 하나는, 이거를 글로벌로 다변화시키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변화시키되 환율을 다 오픈시키자. 언해지도록 하자. 그래야 이제 사실 캐나디안 달러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우리도 하고 있어요. 네, 상대국 통화로 투자를 하자. 그렇죠. 네, 달러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대체 투자 비중을 늘리자. 거기는 그 전문 인원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투자 인력들. 그럼요. 그리고 여기 아시아에도 아시아 본부가 있어요. 그 아시아 본부에 그 팀장 했던 헤드가 대체 투자 팀장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여자. 30대. 그러니까 민간 조직하고 똑같은 거야. 민간 조직하고 똑같이 아주 전문적이고 전문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일 잘하면 성과 제대로 해주고. 그렇죠. 공무원 조직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캐나다 연금인데 처음에 언해치드로 투자를 했는데, 하필, 그때 뭐, 어떤 환율에 삐걱해갖고, 2년 동안 수익률이 무지하게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감사 나오고 다 잘랐을 거야. 아마 징계 먹고 그랬을 텐데, 버텨주니까 결국은 수익률을 만들어내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 CIO는 그만두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블랙락인가? 블랙스톤인가? 민간으로 갔는데 우리는 공공기금 CIO를 하면 못 가요. 딴 데.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못 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가니까 결국 나이 들고 이제 퇴직하고 나와서 그냥 난 끝났어.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이런 가버넌스 이슈가 언젠가는 한번 다뤄져야 된다. 더군다나 이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유능하고 이걸 뿔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그 일들을 경쟁적으로 그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죠. 이걸 무슨 뭐 행정하듯이 이렇게 촘촘하게 막 규정화 시켜놓고 재량권도 별로 없고 인사권도 없고 뭐 잘못하면 감사받아 갖고서 징계 먹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그런 거 지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많이 주지도 않고 적게 네. 주지도 않고 급여 수준이. 급여 그러니까 정말 성과를 내면은 그 이 민간 섹터처럼. 제가 보기에는 급여 수준이 애국심이라 그러는데요. 애국심으로 하래요. 그거라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공공 섹터에 있으면 돈 보고 하는 거 아니고 돈이냐 아니면 명예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뭐 이 지금 시대에는 돈이 없으면 그렇죠. 살기 힘들잖아요. 아니 전세값도 막 확확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는데 내 집은 없다 치더라도. 근데 적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참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쪽 자산운용업계나 증권회사하고 비교하면 아마 한 두 직급 아래 월급 받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국민연금, 이 자금운용단, 그러니까 자금운용본부, 그러니까 우리의 그 노후 자금을 아주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고 불려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경쟁력 있는 하나서부터 딱 이렇게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지금까지는 어쨌든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든 수익을 냈으니까. 근데 한번 이제 위기가 와서 한번 손실이 나면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ESG가 꼭 기업에만 통용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세게 얘기해서 느끼는 아니 근데 그게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 이쪽 계통의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쪽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공감을 그렇죠. 못 얻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죠. 시장에 들어오니까 네. 어 뭐야 이거 이제 네. 느끼는 거죠. 아니 왜냐면요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요새 제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제는 주식 투자하는 거를 배관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 투자자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도 표를 의식하잖아요. 근데 이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의 노후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식 세대가 또 책임져야 되는 의무예요. 저희는 좋아요. 오케이. 저는 뭐 제가 이제 30년 뒤면 뭐 살만큼 다 살았고 아마 뭐 죽었을지도 모르고. 근데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어떡하냐 이거죠. 예? 그 다음 세대는 국민연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예? 그래서 이런 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뭐 문제가 있다고 내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인프라를 진짜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이게 진짜 전문가 집단들이 전문성을 갖고 정말로 독립적으로 자율성으로 이렇게 탁상공론이나 행정이 아니라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가버넌스가 바뀌어야 된다. 지금 그게 원래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었죠. 이게 보건복지부 산하로 두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으로 네. 해가지고 자율권을 주고 알아서 네. 돈을 불려 나갈 수 있게 네. 하자. 그렇죠. 그게 한 7, 8년 전까지는 계속 얘기가 됐던 거죠. 근데 뭐 보건복지부 자기네 아주 알짜배기 그 권한인데 뭐 못 넣는 거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조직에서는. 근데 이게 또 보건복지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 뭐 기재부나 이런 데도 다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네. 거미줄처럼 돼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이권들이 다 있는 것 같던데 영향력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네. 왜냐면 뭐 제가 압니까? 혹시 나중에 내가 국민연금 시야에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데서 세게 하면은 당장 면접에서 떨어뜨릴 거니까. 제가 할게요. 제가 세게 하고.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아무리 지금 개인주의 시대 뭐 이 황금 만능 뭐 자기 이익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국가라고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조선시대 말 예? 그러니까 망하는 거를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망하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그거는 뭐 또 역사를 보더라도 유대인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2000년을 유랑했잖아요.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틀이 튼튼해야 그 안에서 개인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주의,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는 거. 요 최근에 뭐 LH공사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집단이기주의. 예? 우리 조직. 그 다음에 또 지역이기주의. 예? 우리 동네에 그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짜게? 이런 거. 그 다음에 진짜 부처이기주의. 예? 야, 그렇게 짜게 놓으면 그 기재부로 갖고 갈 거 아니야? 뭐 이런 등등.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거보다는 좀 대승적으로 정말로 국민의 이익이 무엇이냐 하는 위 어젠다부터.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민간에도 있었고 공공조직에서도 가서 일해보면,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 정도 이 버티고 있는, 이렇게 가는 거는 기업의 힘이 크다. 왜냐하면 기업은 어쨌든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기업이 어쨌든 저 매출을 늘리고 수익성을 내고 그래서 생존해야 된다고 하는 그 고울이 맨 위에 있고 거기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중간에 도태되거든. 그래서 이제 좀 하여간 뭐 가버넌스가 한번 좀 진짜로 국민들을 위하는 또 진짜로 국민연금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가버넌스로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얘기 나오면 또 뭐냐면 또 무슨 위원회 만들어. 그래갖고 또 뭐 그 안에 또 퇴직 관료 들어오고 뭐 교수 들어오고 또 무슨 노동자 대표 들어오고 또 상공회의소 대표 들어오고 그래서 그래봐야 더 또 일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전문가가 소식껏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민간 섹터라면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뭐 삼성이면은 네. 경쟁자인 LG보다 어떻게 효과적인 경쟁력을 네. 갖출 수 있을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네. 조직을 갖출 네. 수 있을까? 네. 의사 결정 과정을 가질 그렇죠. 수 있을까? 네. 비교하면서 막 우월한 어떤 시스템을 그렇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네. 네. 마찬가지로 연금이라면 말씀하셨던 캐나다 그 국부 펀드가 됐든 아니면 뭐 미국의 어떤 펀드가 됐든 어떤 그런 가장 우수한 그 펀드 시스템 그 연금 연기금 그 조직을 하나 딱 타겟을 놓고 어떻게 하면 그들보다 나은 시스템을 만들까 하면 연구하면 되게 답은 심플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요즘 기득권 그걸 이제 이해관계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시점에서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난 몰라 난 뭐 그 공조직에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그 부처 이기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개선해야 네.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그 하여튼 모든 게 저희가 이 창업과 관련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하고 뭐 이런저런 네. 것들 때문에 샌드박스니 네. 뭐 규제를 네. 없애기 위한 네.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뭐라 그럴까? 하여튼 우리는 미리 일어나지 네.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일어나면 안 되잖아라고 미리 사전에 막 겁먹고 이렇게 규제를 처하면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이 독립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보건과 복지를 얘기하는데 복지 전문으로 계셨던 교수님이 오셔서 장관을 했잖아요. 그럼 그분이 보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보건과 복지가 행정적으로는 같이 있는 건 맞는데 질병관리청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질병관리청을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독립시켰는데 시킬 때 그 산하기관 그 뭐죠? 무슨 보건 무슨 저 연구원인가? 그거는 질병관리청이 아니고 보건복지 밑에 돗대매요. 그래서 그게 여론화가 돼갖고서는 여론에서 막 뭐라 그러니까 질병관리청 밑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이게 공공의 이익이냐 아니면 집단의 이익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 네. 단순하게 지금 연기금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 네.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노후자금을 네. 어떻게 효과적으로 많이 불리고 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 효율적인 네. 그 경쟁력 있는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예. 네.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면 뭐 보니까 신문기사 보니까 한투영 뭐 한국투자자연맹인가 거기 가서 어젠가 전주국민연금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시위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위하면 팔지 마라 그러면 뭐 일주일은 안 팔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구조적으로 이게 그렇죠. 뭔가 구조적인 시스템이 바뀌어 뭔가 이렇게 그 거기서 운영하는 CIO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운영하는 그 뭐 팀장이나 그 조직원들이
판단하면서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렵다 이거죠. 하여튼 답답한 면이 있어요. 네. 저도 이제 한편으로 국민연금 파문하면서 아, 좀 심하다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죽 답답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이런 거는 결국은 그 국민들이 그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고 끈질기게 그렇죠. 요구해야죠. 네. 요구해야지만 그렇죠. 그 어차피 선거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움직이든 아니면 정부가 개혁 과제로 뭐 따지든 어쨌든 아주 심하게 요구를 해야지만 그 조금 그래도 바뀌려는 어떤 분위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이 뭐 공무원 조직은 철밥통이라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그게 이 공무원, 정치 뭐 이게 그 사람 개인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구조가 그래요. 왜냐면 왜 소일구 외양간 고치는 것밖에 안 되느냐. 소도둑이 들어올 것 같아. 그걸 사람이 모르겠어요? 알아. 근데 먼저 외양간 고치자고 해서 고쳤어. 근데 소도둑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감사야. 그러면 징계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소도둑이 들어와서 소를 훔쳐가야 그 다음에 외양간을 고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고 대한민국의 행정이에요. 왜 지금 백신 도입이 늦어졌다고 뭐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거 왜 그랬겠어요. 메르스 백신 그때 와장창 갖고 왔는데 미리 갖고 왔는데 빨리 끝났어. 백신이 남았어. 누구야? 징계 받았어요. 감사하고 그런 게 반복되면 그치.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방어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은 새로운 도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제가 보기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틀의 프레임의 문제다. 네, 하여튼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 이러한 요구를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일단은 문제의식을 갖는 게 필요하고요. 자꾸 요구만 하지 말고 뭐가 문제인지를 아시고 정확하게 바꿔야 될 지점들에 대해서 그 요구를 해야 그래야 이게 논리적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국민연금에 있는 옛날에 후배들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아유 선배님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뀌면 더 일하기 힘들어져요. 뭘 또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또 옥상옥이 돼서 더 숨막혀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그 그냥 아까 우리 우연찮게 나온 얘기대로 예.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돈 잘 버는 예. 그 연기금 조직을 하나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저희 그거보다 어떻게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뭐 캐나다 연기금이나 네.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요.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 그렇죠. 노르웨이 국부펀드 아주 잘한다 그러잖아요. 노르웨이 국부펀드 여러분 지금은 대체 투자 시작했는데 거긴 대체 투자를 안 했어요. 거의 다 주식. 네. 그 북유럽 사람들이 무지하게 똑똑한 거예요. 네.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르웨이가 그 북해도 어디 북해 어딘가에서 유럽 거기서 대서양이죠 거기가. 네? 대서양국 쪽에서 유전을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부 확 늘어났는데 그걸 갖고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 환율이 요동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 사람들 고민하다가 아 그래 그러면 이거 그냥 무조건 달러로 해외로 뿌려야 되겠네. 투자로 가자. 네. 그 사람들은 채권도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주식을 했어.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만큼 좋은 투자라는 생각 없거든요.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났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마 여러 번 감옥 갔을 거야.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수익률이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그 전문화되어 있는 거죠. 네. 캐나다 연금도 그렇고.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가버넌스가 문제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게 팔지 말라고 요구하면 안 되고요. 이건 너무 우리가 좀 미범이죠. 격이 떨어지고. 미범이죠. 왜 이렇게 그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확인을 하고 그렇죠. 근본적인 대책. 그렇죠.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어디 거기 보건복지부 산하, 그쪽 보건부 산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뭐 제가 세게는 얘기 못합니다. 혹시 내가 아니, 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세게 얘기하는데 왜 자꾸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뭔가 하여튼 우리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보다 더 효율적인 우리 국민연금. 제가 한마디 할게요. 네.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좀 저처럼 이제 제가 이 시장에 30년 넘게 있었던 사람들의 장점은 과거의 케이스를 많이 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한국투자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KIC. 한국의 국부펀드예요. 2005년도에 만들었어요.
해외 국폰들을 보고 만든 거지. 특히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 그런 것들은 거기도 되게 효율적이라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 GIC를 보고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겁니다. 2005년도. 아. 근데 저는 이런 면에서 참 노무현 대통령이 훌륭하신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가 훌륭했겠지. 근데 대통령이 어떤 새로 만드는 기관이면 아셨을 거 아니에요. 전제가 뭐냐. 거기 사장인데 사장 공무원이나 정치인 못 간다. 민간에서 뽑아라. 두 번째 CIO 외국인만 시켜라. 아. 왜? 안 그러면 그거 똑같아지는 거거든. 그렇지. 거기 진짜 전문가 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두 번까지는 그렇게 했어. 근데 지금은 똑같아졌죠. 지금은 이제 또 기재부 퇴직 관료가 가고, 그 다음에 뭐, 가까워졌어. 그리고 그 당시에 CIO 연봉을 제가 그때 1대 CIO로 알거든요. 1대 CIO가 구한옥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프루덴셜 대표였는데, 내 전임자였어. 아.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 갔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게 연봉이 100만불이었어요. 확실하게 해주고, 지금 그 KIC CIO 제가 아는데 연봉이 얼마냐? 제가 뭐 아마 자산운용사 한 팀장 정도 연봉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참 노무현 대통령이 난 참 탁월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시간 지나가니까 똑같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못 건들게끔 아예 딱 법적으로 딱 어떤 그 정해져야 시스템이 안 그러면 정말 입맛대로 자기가 뭐 편한 사람 갖다 심으려고 하거나 결국 정권에 따라서 아니면 무슨 그 관리 뭐야 뭐 하여튼 장관들 입맛에 따라서 아니 모르겠다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결과를 여러분들 요새 뭐 기관 국민연금 판다고 가서 데모하시고 그러는데 그걸 보시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근본이 뭔지를 보시고 맞아요. 우리가 뭐 ESG에서 가버넌스 얘기하는데 가버넌스가 제대로 잡히면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가 튼튼하고 제대로 자라면 열매는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하여튼 절대 그 지금 그 팔지 말라고 요구하면은 뭐 나중에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거고 지금 논점이 흐려지는 거고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따져야 되고 그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되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 답답한 이 연금 운용본부 관료 조직이 된 거죠. 관료 조직. 이거를 어떻게 노르웨이 국부펀드처럼 아주 경쟁력 있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 것인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하죠. 이거 너무 그렇죠. 계속 가다가는 네. 하여튼 그 우리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든지 그 어떤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 뒷면에 있는 본질을 보려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통찰력을 키워야 투자에 성공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하여튼 우리 이 연기금의 이 매도와 관련된 이슈에서도 왜 파는가, 왜 이렇게 많이 파는가에 집중하지 말고 왜 연기금 조직은 왜 이렇게 답답한 관료 조직처럼 돼 있는가? 왜 우리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자금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런 연기금이 될 수 없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이제까지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 단장이셨던 이창훈 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